자, 안녕하세요. 2020년 10월 21일 설악포프하우스입니다. 설악산 케이블카 타러 가시는 비숑 견주님이 3시간 정도 놀이방을 맡기기로 하셔가지고 그거 준비 마치고 지금 막 방송을 켰어요. 우와, 글로리님 감사합니다. 글로리님 처음 뵙는 분 같은데 혹시 아이디를 바꾸신 건가요? 글로리님 이따가라도 좀 꼭 보시면 확인 좀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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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스키하고 노아를 이쪽 섹션으로 둘이 같이 합사를 시켜버렸어요. 노아! 허스키! 노아! 노아! 이렇게. 야! 허스키는 노아를 한번 공격했고, 이렇게 이제 제가 오면은 막 흥분해가지고. 이제 저 노아 같은 경우에도 너무 흥분 지수가 좀 높은 편이라서 같이 흥분하면서 아까 한번 허스키가 노아를 한번 밟았고, 아침에 밥 주면서 보니까, 그러니까 노아가 허스키가 싸놨던 끙알을 제가 이제 밥 줄 때 이제 봐가지고 그걸 치우러 왔더니 그 사이에 노아는 또 그걸 벌써 또 다 먹어 치웠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둘을 좀 교육을 좀 하려고요. 여기 같이 합사할 수 있는 상태를 하여간 만들어 보려고 해요. 사실 허스키 같은 경우에 그 전에 저쪽 뒷마당 쪽에 있을 때는 굉장히 긴 줄, 한 5m 이상 제가 해놓긴 했습니다만 어찌됐던 묶여 있었었거든요. 뭐 뜰장 이런 데가 아니고 그냥 야외긴 야외인 건데 이놈이 자꾸 바깥에 나가고 막 이러니까 제가 줄에 묶어놓아야지 최소한의 안전이 확보돼서 이제 해놨던 건데, 이쪽은 어딜 딛고 넘어갈 데가 없어서 목줄 다시 풀러놨습니다. 이제 이렇게 하면서 좀 자유로움을 좀 배우고, 노아는 저 끙아 먹는 저 못된 버릇을 빨리 고쳐서 건강도 좀 관리가 될 수 있게끔 해야 되겠죠.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나하나씩 이제 또 준비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. 그나저나 지금 제가 자꾸 정신이 어디가 있냐면, 이게 애들 다 지금 어저께도 보셨지만 스카프 하고 있잖아요. 근데 두산 입고 또 없어졌어요. 저게 지금 방에 떨어진 건지 아니면 여기서 잡아당기고 놀다가 빠진 건지. 애기 두산 일로 와봐. 너 스카프 어디다 갖다 놨어? 이거 니 거 어디 갔어? 파란색 니 거 어디 갔어? 이 사랑이도 다 그냥 하고 있는데 니 거 어디 갔어? 이거 한번 또 스카프 찾아 산말리 해봐야 되겠네. 스카프 단점이 이거예요. 그냥 애들 해놓으면은 금방금방 없어져. 뭐 둘이 사이좋게 지내고 있어. 너 안돼. 넌 여기 지금 들어오는 거는 넌 아직도 폭력성이 너무 강해. 노아는 똥 먹어서 안되고. 노아 이름도 바꿔야 되는데 그거는 포장마차 가서 이제 술 한잔 하면서 여러분들이랑 노아 이름을 뭐로 바꿀지도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어디 갔을까? 최현산, 너 스카프 누구한테 팔았어? 너 두산 일로 와봐. 니 거 찾아야 돼 그거. 얘네들은 스카프를 이렇게 저기 매주면은 그 씨름 삽바처럼 막 물고 늘어지고 막 이래가지고 금방 없어져요. 이건가? 아닌데. 자, 어찌됐든 이제 시간이 얼추 돼서 잠깐 아이들 실내로 좀 들여보내고 저는 저기 이제 정문을 좀 키를 갖고 와서 열 준비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. 잠깐 설악산 경치 좀 보고 계시지요. 다 일로 와. 다 일로 와. 장군아 빨리 일어나. 장군아.
아 진짜 계집사 누렁이네님 어서 오십시오. 저 여기 잠깐 아까 방에 들어갔을 때 그 내용 쓰신 거 봤어요. 그 채널 멤버십 가입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? 와 너무 감사합니다. 제가 지금 이거 실망하고 있어가지고 확인을 못했는데 좀 이따가 들어가서 예 말씀해주신 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지금 여기 3시간 변준님 케이블카 타러 가시는 동안에 잠깐 놀이방 온 여기 비숑 친구 안녕 스산이 어디 갔어? 스산이가 같이 돌봐야 되는데 스산! 스산 일로와 스산! 빨리 와 스산 뛰어! 스산! 니가 같이 놀아야지 소영편 오면 니가 어? 영업하고 홍보 다 해야 될 거 아니야 빨리 니가 같이 놀아 흔한 골든 리트리버 남매의 노는 법 야, 너 스카프 어딨냐고. 난 네 스카프가 어딘지 더 궁금하다고. 그거 어디다 갖다 팔아먹고 온 거야. 앞만 찾아봐도 없어, 네 스카프. 알았어, 해리. 해리 왜? 해리만 이뻐해? 결국에는 세라가 찾았어? 스탄, 고객님 심심하지 않게 같이 재밌게 놀아, 빨리. 너 2,000원 줘. 2,000원 줘. 스카프 사갖고 걔 니꺼 없어. 앞만 찾아봐도. 애기, 너 빨리 2,000원 줘. 2,000원 줘. 애기, 고개. 2,000원 줘. 빨리. 그 시장가 사갖고 올 거야. 빨리. 애기 누가 이렇게 이쁘게 하고 앉아있으라 해서. 애기, 애기, 스카프 값 줘, 가서 갖고 오게, 빨리 줘. 니꺼 니가 잊어버렸잖아. 그거 다 팔아먹었어, 스카프. 빨리 줘, 스카프 값. 줘. 성원 세라 왜 할 얘기 있어? 뭐가 필요해 세라? 너 저 두산이 스카프 네가 물어서 얻다 버리고 왔지? 너 혼자 풀 수가 없잖아 너 맨날 두산이 거고 네가 물고 늘어지잖아 세라 어딘지 알지? 스카프? 말리! 말리! 말리 일로와! 말리 이거 뭐야? 아니 넌 왜 이렇게 인생 독고다이로 살아 먹을 때만 나타나고 안 그러면 캔넬 안에 들어가서 자고 있고 이제 두산이 너 스카프 없어 사람들이 너 못 알아보잖아 이게 얼마나 경제적 손실이야 어? 니네 아빠도 저 검은 색깔 잘 하고 있고 세라도 하고 있고
니네 엄마도 하고 있고 니네 삼촌도 저기 하고 있고 봐봐 말리 삼촌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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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 사랑해 사랑이도 여기 이렇게 하고 있고 부산이꺼 스카프 찾았어요 근데 여기저기 침이 겁나 많이 묻어있어요 이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침이 누군가가 또 잡고 물고 흔들었단 얘기죠. 너 장군 일로 와. 저래 떨어져. 부산이 스카프 찾았습니다. 아파. 아이고 어리야. 우리 고객님 잘 있으시고요. 애기, 주사, 이거 봐, 세라, 세라! 아, 이거 얌전한 것 같으면서 모든 그 사건, 사고의 중심에는 세라가 있다는 거. 정말 소리 없이 강한 그녀, 세라. 모든 사건, 사고에는 세라가 옆에 있어요. 오늘 낮에 잠깐 방송한 거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전 이제 들어가서 좀 편집을 좀 할게요. 오늘 거는 뭐 재미가 있던 없던 또 실시간 방송 화질이 어떤지 또 제가 한번 테스트 해보고 싶은 것도 있고 그래서 한번 요걸로 편집을 한번 해보려고요. 뭐 내용이 뭐 몇 분짜리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꼭 10분을 채워야 될 필요는 없으니까 뭐 애들 귀여운 장면 뭐 1분만 나오면 1분짜리 영상이던 아무튼 편집을 좀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저녁 전에 소개해드리고 또 제가 계획한 저녁 스케줄을 한번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2020년 10월 21일 오늘 아침 낮 방송은 여기서 종료하도록 할게요. 편집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남은 오후 시간 즐겁게 잘 보내시고요. 이따가 저녁 때 또 뵙죠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